모두의 지방입니다. 평소에 야채를 진짜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? 근데 야채만 먹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식으로 월남쌈을 만들어 먹어보려고 해요. 남편이나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월남쌈을 마르거나 붓지 않게 보관하는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볼까요? 양배추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, 면역력, 그리고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. 3분의 1 정도만 썰어줄게요. 얇게 썬 양배추는 물에 여러 번 씻어 물기를 빼둘게요. 노화 방지 및 면역력이 좋은 당근을 썰어볼 건데요. 이 정도만 사용할 거예요. 크면 3등분, 작으면 2등분 해서 가늘게 썰어주겠습니다. 모든 야채의 길이는 맞춰주시는 게 포인트예요. 모든 채소의 크기는 맞춰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. 썰어주시면 이렇게 씨가 보이시죠? 여기를 이어진 부분만 좀 절단을 해주시고 꾹 눌러주시면 짠! 자, 이 파프리카는 이렇게 썰으셔야 돼요. 이렇게 썰면 여기가 매끈매끈해서 잘 썰리지 않거든요. 꼭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. 짠! 빨간 파프리카도 준비됐고요. 얇게 썰어주겠습니다. 깻잎은 라이스 페이퍼 한 장당 두 장씩 필요합니다. 이렇게 썰어서 두고요. 빙 둘러서 가늘게 채썬 당근, 파프리카, 물기를 뺀 적 양배추, 깻잎을 올려주세요. 오리에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식용유나 올리브오일 두르지 않으셔도 돼요. 미지근한 물에 적신 월남쌈을 깻잎 두 장을 깔고 훈제오리 하나를 중앙에 올려주세요. 알록달록 채소들을 적당히 넣어주셔야 예쁘게 말려요. 그리고 라이스페이퍼로 말아주기 전에 깻잎으로 먼저 말아줘야 좀 편하게 말립니다. 한번 쫙, 붙어버렸어. 나무도 말아서 그런가 봐요.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요. 월남쌈 마지막만 잘 말리면 되는 거 아시죠? 이렇게 짠! 과연 단면은 어떤 모습일까요?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콩 소스. 자, 월남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소스 푹 찍어서. 예전에 이게 많이 상용화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저는 땅콩 소스, 땅콩 버터 있죠? 그거 만들어서 식초랑 간장이랑 넣고 섞으면은 땅콩 소스 맛이랑 비슷하다는 걸 어디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만들어 먹었었거든요? 시판용 땅콩 소스도 진짜 맛있다. 저 월남쌈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요. 깻잎과 훈제오리 맛이 느껴지면서 거기에 아삭한 파프리카까지 모양과 맛, 그리고 영양까지 더해져서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요리예요.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먹고 남은 월남쌈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이들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월남쌈을 마르지 않고 달라붙지 않게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.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글라스락 준비해 두시고요. 쌈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이 월남쌈에 쌈무를 싸서 이렇게 보관해 주시는 거예요. 정말 간단하죠? 그러면 서로 달라붙지도 않고 월남쌈 피가 마르지 않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모든 게 완벽한 슈퍼푸드 월남쌈을 만들어 봤는데요.
칼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채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. 월남쌈 만들어서 땅콩 소스에 푹 찍어서 드셔보세요. 속도 편하고 야채도 섭취할 수 있고 오리고기로 단백질까지 챙기는 센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노드의 주방이었습니다.